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분석을 해드린 종목이 하나 있어요. EM셀인데, 애가 이제 아마 뭐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여러분들 흐름 바뀌면 보면 됩니다 했잖아. 흐름 바뀌었어요. 흐름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성변신은 어디냐면 18,350원입니다. 18,350원이 성변시예요. 여기가 안 깨지면 돼요. 18,350원 손절을 잡고 해보실 수 있겠고, 어쨌거나 애도 흐름은 돌아간 거예요. 18,350원입니다. 앞으로 18,350원만 안 깨지면 됩니다. 자, EN셀은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이번 주 중에 흐름이 위든 아래든 결정이 될 거다. 위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위로 뚫으면. 근데 거래가 터지면서 뚫은 건 아니지만 흐름은 바뀐 거예요. 자,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거래 없이 흐름을 바꿔내는 요 공구리 박스 돌파할 때 슈팅 나올 수 있다. 자, 여기죠. 여기 이제 뚫어주는 자리가 돌파 자리가 될 텐데, 돌파. 이건 이제 돌파 매매를 본봉에서 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 얼마입니까? 시가 22,900원. 22,900원을 잡아주면 손절이 길죠. 이미 오늘 13%나 올라왔어요. 시가 잡아도 13%야. 손절이 길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만약에 내가 돌파를 해보겠다. 그럼 손절을 짧게 잡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21,700원 잡고 보는 겁니다. 박스권을 뚫어줄 때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만약에 이번 봉에서 얘가 22,900원을 잡아줘요. 그럼 돌파로 보고 돌파 매매야. 얘는 추격이 아닙니다. 돌파 매매야. 1차, 2차죠. 짧은 손절 21,700원. 자, 5초 남았습니다. 지금 흐름으로는 잡아주는 모습인데 22,900원 위에서 끝나면 자, 1차 들어가시고 5일선 부근 아래로 2차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절은 21,700원입니다. 자, EN셀 잡으신 분들 1차 기준으로 7%, 8% 수익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래 없이 흐름 바꿔주는 애들 이 박스권 여기 돌파할 때 슈팅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잡아주는 모습 보고서 돌파 들어간 겁니다. 알아둬야 되겠죠. 아니, 알아놔서 나쁜 거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해가는 거 있어? VI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K옵션이란 종목은 여기 이제 가장 큰 흐름. 큰 흐름 바꾸려면은 한참 남은 거고요. 좁혀서 작게 보면 요 내려가는 흐름이 돌아가고 나서 지금은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흐름입니다. 그랬을 때 밑에서부터 놓고 보게 되면요. 완만한 우상향, 요게 하나 있고요. 여기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살짝 각도 세운 우상향이 있어요. 두 가지 우상향 흐름이 있습니다. 짧게 잡고 보시는 분들은 위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 깨지면 손절.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은 요 아래 흐름입니다. 위의 흐름이 깨져도 우상향은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절을 어디를 잡고 하느냐입니다. 내가 이 위에 지금 약간 각도 세워서 올라가는 흐름에다가 베팅을 걸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4,550원 손절 잡고 하는 거고요. 밑에 흐름까지 나는 좀 여유 있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차, 2차예요. 내가 어디를 잡고 하느냐입니다. 지금 이 올라가고 있는 살짝 각도 세운 요 흐름이 안 깨진다. 그러면은 고점 높아진 만큼 다음 고점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뷰티스킨은 여기가 안 깨지면 되는 자리예요. 13,900원이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 큰 흐름 0차 돌아가고 있는 박스권 하단. 여기에서 이제 뭐 매집봉 하나 나오고 그러고 나서 밤에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오늘은 굳이 뭐 따라갈 자리는 아닙니다. 매집봉 하나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이후에 이후에 보면 되겠죠. 스윙은 가능한 자리인데 오늘은 매집봉 여기까지 뭐 하나 찔러주는 매집봉 하나 나올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다시 눌리면 그때 보는 게 좋습니다. 신고가를 세우고 쭉 빠졌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세우고 빠졌는데 이 위에서 물량이 나간 거는 아니에요. 나간 그림은 아닙니다. 나가지 않았고 주가가 쭉 내려오면서 이제 흐름 바뀝니다. 오늘 흐름 바뀌는 자리고요. 공구리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앞전에 작은 거터움 있거든요. 거터움 뛰어넘는 자리. 에스윙 가능합니다. 짧은 손절 448일선 잡고 보시면 되겠죠. 31,350원 손절 잡고 모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흐름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애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흐름이 바뀌면 어디까지예요? 역사적 신고가를 세웠으니까 뭐 여기까지? 그게 아니라 앞에 여기 매물대까지 노리는 매집붕을 하나 노리는 겁니다. 약한 38,500원, 39,000원까지 올라가 줄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 매집붕 하나 노리러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내려가는 흐름이 돌아갔기 때문에 스윙이 되는 자리에서 앞에 매집봉 하나 있고, 다시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가는 그림. 스윙 됩니다. 근데 분봉에서 거텀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분봉, 여기 14,170원 잡아주고 나서, 짧게 단타로, 뭐 짧게 빠르게 보실 분들은 잡아주는 걸 보고 나서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이 우상향의 흐름이 안 깨지면 되는 거니까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흐름이 깨지는 자리를 손절을 잡고 조금 이 밑에, 이 아래에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래에서. 지금부터 1차 들어가서 밑에서 내가 잡아서 조금 시간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둘 중에 선택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종목을 스윙으로 할 거면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 밑에서부터 이제 1차 조금씩 들어가면 되는 거. 나는 짧게 잡아주고 나서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 애니제니 이따가 14,170원을 잡아주면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예요. 빅텍 같은 경우도 스윙으로 할수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224 반드시 손절을 잡고 하세요. 계속해서 224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깼다가 올라왔다가 깼다가 올라왔다가 깼다가 올라왔다가 하는 애들은 장기 이평선이 깨지면 뭐가 나올 수 있다? 굴파기가 나올 수 있다. 굴파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스윙으로 할수 있는 자리지만 반드시 224일선을 손절을 잡고 보셔야 됩니다. 밑에서 거래가 들어왔죠. 내려가는 흐름. 큰 흐름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작은 흐름 바꾸면서 밑에서 거래는 들어왔다. 작은 공굴이 하나 쳐져 있다. 그러면 컨택은요, 8,850원이죠? 여기 이탈 안 하면 됩니다. 여기 손절 잡고, 여기 상단까지, 앞전 매물대죠. 여기 매물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 13,000 올라갈 자리 꽤 있는데요, 컨택? 1차적으로는 112. 112까지 봐도 20% 정도 올라갈 자리가 있네요. 손절은 요만큼, 손절 요만큼, 올라가면 이만큼. 가성비가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독 가능하겠다. 해보실 분들 보셔라. 스윙 되죠? 스윙 되는 자리에서 앞에 쪽팔이 다시 또 뚫어주는 자리. 어제 매집붕 있었겠다. 오늘 가주면 땡큐. 안 가도 스윙 가능. 한독. 아까 한독 혹시 들어가신 분들 계시면 VI 같네요. 한독 잡으신 분들 나 있답니다. 이상한 방송에서 기법 찾아다니는 불쌍한 개미들이여. 여기에서 공개방에서 내 방송 보면서 공부도 하고, 종목도 받아가는 게 훨씬 낫다. 역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뜨고서 오늘 뭐 바로 가주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응? 이게 오늘 안 가도 스윙이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뭐 바로 가. 아이, 그럼 개땡큐지. 자, 일부 수익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뭐10% 이상 수익 다 나왔을 텐데, 일부 수익 뭐 챙기고 나머지가 더 가면 좋은 겁니다. 우리 업그레이드 종목 한도 들고 계신 분들 계시면 일부 수익 챙기세요. 그리고 아까 뭐 방송 보고서 하신 분들도 계시면 일부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분할로 챙기면서 보세요. 챙기면서. 자, 앞에 매집봉이 하나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애도 지금 거의 다 왔어요. 112 저항대고, 그 다음 저항대 224인데, 오늘 뭐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온 모습이니까 애도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좋은 영이 나오는지. 이따가 장 끝날 때 봤더니 꼬리 달고 쭉 빠지는지 지켜만 보면 돼요. 추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이 나오면 뭡니까? 아, 좋은 영이 나왔구나. 다음 눌림 때 보면 되고요. 이따 봤더니 꼬리 달고 쭉 빠졌네? 내일부터 보면 됩니다. 추격할 이유 없습니다. 자, 비아트론 다 내려왔다. 그죠?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좋은 영이 나오나? 꼬리 달고 빠지나?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이제부터 하면 되네. 이제부터 하면 되네. 10월 17일 목요일장 0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0 나오고 차. 좋은 조정 거래량에 해볼 수 있겠습니다. 4230원 짧은 손절 잡고 0차 종목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손절이 너무 짧다. 나는 조금 여유 있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4060원 잡고 보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본인 기준대로 잡고
영차 종목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정 거래량 좋고요. 오늘 5일선 꼬리 다였고 5135원입니다. 5135원 손절 잡고서 해보실 수 있겠는데 조금 손절이 기니까 이 자리에서 좀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 가주면 좋은 거지만 조금 이렇게 눌렀다가 올라간다. 여기에다가 배팅 거시는 분들 조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5135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정 거래량 좋고 5일선 이격 조금 벌어져 있어요. 애는 내일부터 이렇게 붙을 때 보시면 됩니다. 붙을 때 짧은 손절은 4,765원, 여유 있는 손절은 4,380원인데 손절이 기니까 짧은 손절 60일선 잡고 보시면 되겠고요. 애는 좋은 점이 아까 말씀드렸죠. 애는 60일선 위에 있는 장기 이평선 위에 있는 영차 자리예요. 두 번째, 고점이 높아진 우상향의 영차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4,76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는데 다만 5일선 조금 붙을 때 내일부터 1차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차 종목 가능한 거는 유니온, 진양제약 두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